조금 더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? 빨리요? 빨리요? 운동장에서는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한 가지 안 됐을 땐 두 가지 이런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, 그치? 아무래도 선수층이 더 얇아지기도 하고 더 어려지기도 했는데 위기다 뭐 그러신 말씀하시잖아요. 근데 뭔가 저희는 그런 걸 못 느끼고 선수들 사이에서는 더 조직력이 더 좋아진 느낌. 여기 머무르지 말고 배라면 가봐봐. 볼게. 애니발스가 패션을 가져가? 오르면 딱 돌아지니까 야간. 저도 처음에 이 등교훈련을 오면서도 걱정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동계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저기 이곳에 와서 경기했을 때보다 오히려 올해가 더 여러모로 훈련도 잘 됐고 제가 남해에 있을 때는 솔직히 6강 플레이오프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거 저도 좀 그렇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스페인 전주훈련 와고 나서는 좀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전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수원의 넘버원이라는 자리가 좀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안정감이고 조금 뭐랄까 왔을 때 좀 믿음이 가는 아무래도 팬들이 이제 아 괜찮구나라고 이제 걱정이 없어지는 걸 이제 보여드려야죠. 네 경기밖에 출전을 못해서 좀 개인적으로 목표했던 것보다 좀 많이 모자라게 출전했었는데 올해는 일단 15경기 출전 목표에 공격 포인트는 작년에 하나 했으니까 올해는 3개에서 한 5개 정도 그렇게 받으면 아쉽긴 하죠. 예, 같이 팀 훈련해서 좀 더 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3년 동안 같이 거의 했던 다 선수들이고 하기 때문에 예,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안 그래도 지금 원희 형이랑은 옛날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좋았었던 그때 뭐 추억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아마 팬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거고 저 역시도 지금 원희 형이 와서 되게 좋고 또 원희 형이랑은 워낙에 오랫동안 알기 때문에 올해 경기하면서 아마 다른 때보다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.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하나된 모습이 더 많이 보였고 뭐 조직적으로나 팀워크나 이런 면에서는 더 단단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위기였을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팀이 더 또 위기 상황 때 또 하나로 더 뭉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경기 잘 준비를 해서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충분히 좋은 그런 결과를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저희가 운이 좋고 좀 선수들이 좀 더 조직력적으로 움직인다면 뭐 우승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는 항상 매년 우승을 위해서 뛰었고 우승을 위해서 팬분들 앞에서 경기를 펼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때와 같이 이렇게 많이 경기장 찾아와 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선수들도 거기 보답할 수 있게 더
열심히 할 그런 각오가 다 돼 있으니까 올 한 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대가 되고 마지막에는 꼭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